오늘 일광 멘탈 충전소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올라오는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니 아주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중앙연못, 오늘 배수로 작업을 해가지고 흙탕물입니다. 깊이 어제 팠어요.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길을 새로 꾸몄습니다. 이 돌들을 전부 다큰 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놨습니다. 아, 이거는 굴려온다고 시큽했습니다. 정말 무게가 이거는 돌이 아니고 바위죠.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큰 바위를 하나 놓았고, 오른쪽에도 큰 돌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들어올 때 뭔가 좀 안정감이 있도록 양쪽으로 돌을 이렇게 전부 놨습니다. 또 조금 비대칭이 되도록 오른쪽은 큰 돌을 놓고 왼쪽은 작은 돌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큰 돌은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앉아 쉴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가 편편한 돌도 이렇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요 사이에는 제피나무가 올라와 있네요. 오늘 이 돌길, 와, 일찍 와서 이 돌길을 만들었습니다. 이큰 바위들을 다 옮겼어요. 이것만 한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걸또더 소개해 드리죠. 저 뒤쪽에 돌을 저렇게 전부 다 작업을 했는데, 집사람이 저기에다도 꽃을 심는다고 저 사이에다 흙을 좀 메꿔 달라 그래 가지고 오늘 여기에 이 흙을 전부 다 메꿔 넣었습니다. 이렇게 어디 흙을 가져왔냐면, 여기 배수로를 팠어요. 이 물이 빠지질 않아 가지고 여기 배수로를 파 가지고 이 흙을 언덕으로 사반자루로 오늘 작업을 다 했습니다. 와, 오전 작업 양치고 너무 많죠. 그리고 이 포크레인으로 파야 될이 배수로 이걸 또 삽으로 다 팠습니다. 야, 지금 제가 배수로 청소한다고 좀 물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그리고 요 배수로를 만들고 또 테두리를 전부 다 돌을 이렇게 이쪽에도 쌓고 오른쪽에도 보면 이렇게 돌을 쌓았습니다. 나가면 돌이 이제 조금 굴곡져 가지고 좀 운치가 있죠. 이 작업을 오늘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그것도 오전에. 아이고, 이 바위도 들고 옮긴다고 시급했습니다. 우리 일광 멘탈 충전소 이제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농막 쪽으로 올라오는데 중앙연못 딱 올라가면 이렇게 돌들이 환영을 합니다. 분위기 좋죠? 이 돌길이 있고, 이 왼쪽에는 이렇게 예쁘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수로 양 테두리에 돌을 놔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양을 냈습니다. 나름 괜찮죠? 배수도 저렇게 잘 되고, 또 돌을 놓음으로 해서 뭔가 좀 정서적 안정감이라 그럴까? 괜찮습니다. 이걸 오늘 제가 오전에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길 양쪽으로 돌 쌓고, 그것도 작은 돌 아닙니다. 아주 큰 돌. 저 입구에 큰 바위도 옮겼고, 배수로에 판 흙을 이쪽에 좀안 고른 쪽은 또 평탄 작업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언덕 쪽에 쌓아놓은 돌다 못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저렇게 흙을, 자세히 보세요. 흙을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채워 넣었습니다. 저기에 이제 꽃씨를 뿌리면 저기 꽃이 자란다 그러네요. 아직 이 오른쪽은 차이가 나죠. 여기는 그대로 돌 무덤 자체고, 왼쪽은 흙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물들은 요 배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이 물이 여기로 빠져나가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중앙연못으로 일단 물이 내려갑니다. 중앙연못에 고인 물이 저 작은 수로를 통해서 저 아래쪽 있는 미니 연못으로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물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쭉 연결돼서 흐르도록 해가지고, 아, 이거 오늘 제가 하고 나서도 제가 지금 감동을 먹는데요. 나중에 여기에 비올때이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수중 못 알아가지고 지금 물을 조금씩 퍼올려서 내려보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려고 했는데 물이 저 아래까지 이렇게 흘러가네요. 자, 오늘은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 돌길 작업과 수로, 그 다음에 언덕 작업, 평탄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 일과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와서 또 다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돌 참 아름답죠? 여기는 일광 멘탈 충전소입니다.